아, 여기 오면서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이렇게 1년 농사 지져갖고 내년 살 일이 추석에 하려고 이렇게 하얀 봉지 씌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그거 다 쏟아졌죠.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들어와서 보면 내가 아주 가슴 아파서 못 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살잖아요. 여름 내에 농사 조금이라도 다 잘해보려고 막 물 주고 비료 주고 그 햇볕에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흙속에 묻힌데 그대로 놔뒀더니 다 부패되었어. 밤 10시까지 해서 한 것이 30박스. 또 원앙이라고 잘 자는 거 이런 배 있어요. 그 30박스를 밤 10시 넘도록까지 혼자 따서 끓였어요. 한 잔 하나 울었어요 그날 밤에. 이게 뭔 일이냐고. 내년도 문제래. 네. 네. 여기는 상품이에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 늙은 사람들이 농사지면 그만한 보람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싶은데 지금 80이 가까운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떨 땐 나 혼자 울고 후회를 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짓인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 몰라대? 그러면 태풍에 맞으면 되다가 그 때문에 전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는 거 있다 그거 다음인데 태풍 두 번째 태풍이네.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하도 없으러 내려오니까 이제 민물이 해가지고 민물이 이제 3분 2는 탐구니까 같이 바닷물을 이렇게 넣는 데다가 그래서 이게 폐사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 이것 이제 불어하라고 우측에서 이제 산소를 보급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물은 이제 또 바다에서 이렇게 빨아 올려서 예. 조금씩 올라오는데, 예. 파트 이제 빨간 이제 까만 예. 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판 자체가 좀 더 보여. 예, 예. 좀 적게 들어가고 예, 예. 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 태풍으로 인한 정전 때문에. 예. 태풍이나 정전 때문에. 사람들 나와. 물 자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아, 그 뒤에다. 그렇게 키우시군요. 아, 누가 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하여튼 다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어떻게든지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진짜 예. 최단으로 예. 해서 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